앞에 할아버지 한 분이 앉아 계셨어요. 일단 보셨어요. 어. 그전에는. 그러다가 그 장면에 오 소리와 함께 오 이렇게 막 할아버지 기쁨 드렸죠. 다들 연극을 쭉 하셔가지고 연극하시다가 그런 일 있으신 적 없으세요? 이렇게 대기실이 조그만 극장에는 그 바로 옆에가 대기실이고 바로 무대거든요. 그러면 이제 별로 긴장을 안 하거든요. 바로 야, 너 바로 나가면 너 한번 나가니까. 근데 거기서 이제 제가 막 재밌게 하고 너무 많이 웃고 하다가 한 일곱 명이 그 골방에 대기실에 앉아 있다가 못 나간 거예요. 너무 재밌어가지고 음악은 나오고 조명은 계속 바뀌는데 배우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. 그럴 때 있어요. 저 얘기하니까 생각난 건데 저희도 네. 대학로에서 공연하다 보면은 네. 바로 그 무대 뒤가 그 대기실이잖아요. 근데 그날 그 월드컵 시즌이었어요. 근데 그날 공연을 보러 오신 분들은 월드컵 시간을 잘못 계산해서 이제 예매를 하신 거예요. 그러니까 하는 우리도 신경은 월드컵에 가 있고 밖에서 보시는 분들도 손톱만 뜯고 있는 거예요. 너무 궁금하니까 공연을 한참 하는데 사람들도 딴 생각만 하는데 안에서 갑자기 골! 하니까 관객들도 개그를 안 보고 골! 이한희 씨도 사실 공연 많이 하시잖아요. 예, 저는 이제 재밌을 거예요. 공연을 많이는 아니고요. 재밌어요. 많이 안 하고. 왜 자꾸 이런 얘기 하세요? 아, 정말 저 기대를 너무 많이 합니다. 재밌는 얘기. 자, 시청자 여러분, 몰입하세요. 드라마나 영화를 하면서. 연극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. 연극은 이제 무조건 그 시간이 정해진 그렇죠. 거기 때문에 그 스케줄하고 영화하고 드라마 스케줄을 맞추는 것이 가장 힘들어요. 그게 좀 제일 힘들어요. 나 이처럼 힘든 게 없었어요. 아니, 그거 말고요. 아, 진짜, 진짜 힘든 일 말고요. 괜찮아요. 들어오 계셨으면. 아니, 내가. 야, 연극. 야, 오랜만에 와서 왜 그래, 나한테. 치려고 놀이터 이용하셨다면서요. 예, 이제 어렸을 때 저는 이제 많은 그러니까 진짜 빨간 꽃이 너무 빨갛네요. 토크 잡아야 돼. 이러면 누르면 바로 누르면 얘기가 나와야 돼. 지금 확실히 얘기는 있으신 거예요, 놀이터는. 예, 이제 어떻게 좀 꾸려가 보려고. 아, 또 토크를 던지시네. 저질러야죠. 놀이터는 힘든 일 말고 에피소드. 제가 광주 출신이잖아요. 그럼 요거를 고치려면은 성인들한테 고치면 잘 안 돼요. 그건 내가 이제 부끄러워. 그 의도를 그 성인이 알기 때문에 저 부끄러워서 고쳐질 수가 없어요. 그래서 놀이터에 가서 애들하고 이제 노는 거예요. 니기들 밥 먹었니? 네, 먹었어요. 아, 먹었니? 이렇게 이제 계속 이제 리피트를 해보는 거죠. 그러니까 애들은 내가 하고 있는 의도를 잘 몰라요. 또 서울 분이 전라도 사투리를 하려고 하면은 전라도에 어느 놀이터를 가면 되는 거예요. 아, 너희들 다 먹었니? 무겁는데요? 이러면 아, 무겁냐? 이렇게 이제. 흑과적 시대라서 놀이터 애들이 없어요. 어떻게 해야 됩니까, 그러면? 그럼 놀이터에서 기다려야지. 애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지. 그 정도 시간은. 근데 시현 씨는 경상도 사투리 안 쓰네요? 네. 저 써요. 가족들하고 있을 때. 얘기는 지나간 거지? 어떻게든 끌어나갔어요. 점점 등장되시고 좀 등장하세요. 여기 또 빨갛게 만들어야 되겠네요. 사투리 때문에 오디션에 합격했던 얘기는 오디션? 오디션? 급하게 지금 돌아가다 왜냐면 멘트를 뺏기니까요. 사랑이란 영화에서 사투리를 써야 하는데 영화에서 사투리를 어색하게 쓰면 그 출신 사람들은 듣기가 그래서 곽경택 감독님한테 무턱대고 찾아갔어요. 하고 싶어가지고 가갖고 오디션을 뭘 보셨을 거 아니에요. 제가 사투리로 막 얘기를 했죠. 근데 곽경택 감독님도 부산 출신이셔서 네, 이제 딱 아시는 거죠. 그럼 곽 감독님 역할을 좀 해주세요. 근데 제가 상황 영화를 보면서 느낀 점이 종류가 있잖아요. 이렇게 뭐 경상도도 되게 착하고 귀여운 말투의 사투리고 이제 억센 말투는 이제 달라요? 또, 네, 틀려. 감독님, 있는데. 전 그 역할 진짜 하고 싶습니다. 그 영화는 제작 안 들어가도 되겠습니다. 제가 감독 안 하기로 했어요. 감독 안 하고 배우 왔어요. 저는 올라갈 거예요. 다음에 좀 불러주세요. 예상 놈이 아니에요. 이한희 씨 많이 쉬셨으니까 이제 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정도 쉬었으면 정말 큰 재미 나오죠. 사실 저 이한희 씨도 직접 몇 차례 얘기를 하셨고 아까도 뭐 소개할 때 얘기를 했지만 주연에 대한 욕심.